최정예 전투 부사관을 육성하는 곳이죠. 지난달 29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신임 부사관 74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날 임관한 74명의 부사관은 62명의 현역과정과 12명의 예비역과정으로 각 13주, 3주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투지휘 능력과 군인 정신을 함양하며 창끝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최정예 전투부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임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 인사의 참석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됐고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임관자들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교했지만 교육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 전투부사관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투 수행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특히 교육기간 동안 우수한 교육 성적과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준 신동산 중사와 이건호 하사가 영예의 참모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제복과 빛나는 계급장은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숭고한 약속이며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부하와 부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렬한 다짐의 상징입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은 축하 영상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임관식을 마친 신임 부사관들은 병과별 보수교육과정을 거친 뒤 각 부대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